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핫한 제품 카테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키보드입니다. 키보드가 어느 순간부터 막 유명해지더니 막 가성비 키보드부터 아니면 정말 비싼 키보드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취미를 가지고 있고 수집을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그런 기계식 키보드 말고 그것보다 한층 더 나아가서 커스텀 될수 있는 커스텀 키보드 막풀 알루미늄 막 이런 키보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이제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쯤에서 이 제품을 리뷰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작지만 묵직한 풀 알루미늄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포메이커와 피커 그렇게 콜라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갤럭시 80이라는 키보드 모델입니다. 그게 여기에 이렇게 별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이름이 갤럭시더라고요. 이포메이커, 피커, 갤럭시 80, 텐키리스, 컴팩트, 풀 알루미늄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름 꽤 길죠? 일단 풀 알루미늄 기계식 키보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키보드 구성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이렇게 본품 하나 있고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플라스틱 덮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이나 유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USB 케이블, 꽤긴 케이블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매뉴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키캡을 뺄수 있도록 리무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긴 할 텐데 핫스왑을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스위치를 뺄수 있도록 스위치 리무버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유분으로 이렇게 스위치까지 제공을 해주네요. 제가 이 키보드를 사용하면서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게 다양한 연결 방식입니다. 일단 여기 아까 별 모양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덮개를 열게 되면 여기에 2.4기가 리시버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쓸 때는 여기다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기기 3개까지 연결이 가능하고요. 유선으로 할 때는 타입C를 지원하다 보니까 뭐 일단 요즘 연결하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막 요즘 막 되게 작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유명하긴 한데 솔직히 그런 키보드들은 사용하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용하기 편한 텐키리스 레이아웃 88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묵직하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풀 알루미늄 방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거에 이어서 이 안쪽은 5층 레이어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는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교체하면서, 스위치까지 교체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예요. 가스켓 같은 경우는 리프 스프링 가스켓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핫스왑을 이제 지원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키를,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뽑을 수가 있고, 여기 스페이스 바도, 빼볼게요. 이렇게 꺼내게 되면 여기 마블 스위치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마블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눌러봤거든요. 약간의 경쾌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타이핑 치는 맛이 좀 있어요. 요즘 스위치 방식도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좀 쳐봐야 타이핑 해봐야 좀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강 스테빌라이저 있고 키캡뿐만 아니라 여기 스위치 리무버 이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이걸 뽑고 내가 원하는 스위치로 이제 갈아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위치가 있다 그러면 그것만 구입해서 여기 베이스만 사용을 해가지고 스위치를 다 교환해서 쓸수 있다는 그런 커스텀 키보드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캡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 사출로 되어 있고 체리 프로파일 PBT 키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다른 색상이라는 거 이렇게 딱 구분이 되고요. 제가 요즘 들어서 키보드를 사용하게 되면 좀 무거운 키보드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내려놓으면 쿵 소리가 나요. 이렇게. 옛날에 많이 사용하던 그런 기계식 키보드랑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타원 영상을 따로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래도 잠깐 느껴보시라고 제가 타이핑하는 소리를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살짝 경쾌하면서 되게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는 이런 느낌이고, 엔터는 이렇게, 화살표는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장난감 치는 것 같으면서도 좀 경쾌한 느낌. 일단 손목 자체가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손가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매뉴얼을 보면 되게 많은 라이트들이 이제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펑션 누르고 역슬래시, 펑션 누르고 역슬래시를 누르게 되면 네, 색상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펑션 누르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네, 스타일이 바뀝니다. 이 라이트 나오는 스타일이 오, 되게 화려해요 진짜. 제가 이걸로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막 바꿔가면서 여러 개 볼 수 있는 자료화면 같이 끼워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펑션 누르고 또 시프트를 누르면 여기 이쪽 하단에 있는 이 라인으로 되어 있는 인디케이터 라이트가 있거든요. 요거 색상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뭐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네,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펑션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게 되면 네, 배터리 레벨을 체크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아, 이 위쪽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네, 얼마나 차 있는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펑션 누르고 이 좌우를 누르게 되면 이 라이트의 네,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하거나 점점 느리게 하거나, 그 다음에 펑션 누르고 위아래를 누르면 밝게 어둡게 네, 이렇게 되고, 만약에 나는 이런 라이트가 싫다, 펑션 T를 누르게 되면 네, 라이트가 아예 꺼지게 됩니다. 이게 뭐 블루투스도 지원을 하고 2.4기가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단 무선 제품이잖아요. 유선 말고도 무선으로 지원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보조 배터리 용량은 4000mAh입니다. 꽤 크죠? 제가 가져온 이 키보드의 색상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트 색상인데, 화이트 색상 말고도 블랙, 블루, 핑크, 퍼플 다양한 색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에 맞게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키보드에 이제 층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층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쫙 읽어 드릴게요. 여기 네, 하단 보시게 되면 네, 여기 로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실리콘 패드가 있고, 알루미늄 하단 케이스, 팻 하단 패드, EPDM 스위치 시트 패드, 단일 키 슬롯, PCBA, 팻 방음 패드, ISP 스위치 패드, 포론 샌드위치 패드, PP 보강판, 그 다음에 알루미늄 상단 케이스, 2.4기가 무선 리시버 넣는 공간 있고, 자력 보관함 커버 있고,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화이트 마블 스위치, 그리고 뮬란 스위치도 따로 있다라고 해요. 그 위에 마지막으로 기본 PBT 키캡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까지 이 상세 설명에 다 나와 있다 보니까 키보드 고르실 때 참고해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쪽 키보드 뒤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USB를 연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나 맥을 스위칭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으로 사용할 때는 여기 온 상태로 쓰시면 되고, 유선으로 그냥 연결해서 쓸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오프로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키보드 자체가 되게 딱 심플하면서 묵직하면서 그 다음에 치는 맛, 그 경쾌함까지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좀 만족해주는 그런 키보드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액도 엄청 착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집에서 사용하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서 사용하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도 안 가면서 내가 타이핑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면서 그런 키보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키보드를 사용해보면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할까,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일단 키보드라는 것 자체에 좀 관심이 가는 분들이 요즘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키보드를 접근해야 될지 모르고 막 키보드를 옛날부터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기계식 키보드나 막 이런 알루미늄 말고 그런 일반적인 제품을 이제 추천을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요즘 흥미를 가지시는 분들은 무조건 커스텀 키보드 가야지 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 있게 처음 시작하기 괜찮은 그런 키보드가 바로 이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근 키보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네, 그분들께 저는 이 제품을 추천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를 구입하려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이포메이커와 피커와의 콜라보 제품 갤럭시 80 풀 알루미늄 기계식 키보드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